맞습니다. 두 선수의 5번 단식 매치 첫 게임입니다. 강하늘의 공격 또 본인의 두 가지 패턴 착실하게 초보로 갈 것과 상대가 놓는 이런 불기 스코어 강하늘이 먼저 또 어택이 적절한 비율을 통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복식 매치에서 복식 경기에서 물론 파트너가 함께한 채로 경기를 펼쳤는데 두 선수 모두 봄실이 사실 많긴 했어요. 네, 블록에서 그 경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박채원 선수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채원의 롱첩 코스를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예. 그리고 공이 또 공격으로 들어갔을 때 볼이 다 돼요. 예. 강하늘 박채원 달려듭니다. 전후로 움직이면서 너클 이것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가면서 강하늘을 흔들어야 돼요. 그렇죠. 강하늘 박채원을 끌어왔습니다. 박채원은 계속 롱촉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 결국 어택은 백사이드 깊게 이 불규칙 점법이 굉장히 박채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강하늘 직선 코스선 투기가 모두 5매치까지 갔던 두 팀의 경기였거든요. 네. 하지만 한 번도 웃지 못했던 건져 올렸습니다. 강하늘 선수 주방 지역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강하늘의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박채원 서브 강하늘 속도를 네 저런 강한 어택은 바로 내리꽂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하늘 강하늘 달 살리되 리시브 때는 착실하게 받아 넘기는 그런 끈질김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채원 선수를 괴롭히고 박채원 서브 박채원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어떨 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서브권을 가졌을 때 반격해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맞습니다. 7대1의 스코어 강하늘이 6점 앞서 있고요. 박채원 서브 리시브 포인트까지 스톱이면 스톱 모든 것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하늘의 포인트 탑 스핀 공격 박채원은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씩 겪어 나가는 거죠. 예. 강하늘 3구 공격 박채원을 끌어왔습니다. 건져 올렸는데 편안하게 쉽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하늘의 공격이 빠져나 저희가 다소 나고 있습니다. 디스토기 서비스 끝까지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박채원의 공격이 네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